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네,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.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. 누구냐 너?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? 오늘 아침도 우리 또 이슈랑 또 여러 가지 체크를 네, 해주실 오늘 꼭 개장전에 아셔야 될 일들 네. 체크해드리죠. 염승원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증시 염탐꾼. 아니 별명 좀 다른 걸 지어줘. 염탐꾼이 네, 뭐냐. 좀 별로예요? 네. 정프로 뭐 하는 거야? 원래 닉네임 짓는 게 선수인데. 염탐꾼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괜찮아요? 네. 자, 오늘 어떤 뭐 이슈들이 좀 있습니까? 네, 오늘 뭐 이슈도 이제 어제 또 저녁에 또 여기저기 좀 찾아봤는데 일단 이제 그 애플이 그 TOF 방식의 이제 카메라 모드를 뭐 신규 공급하는 게 지금 사실 LG이노텍 쪽하고 지금 중국 쪽에서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한국 기업을 이제 추가로 뭐 물색을 하고 있다. 요런 좀 기사가 좀 나온 게 있습니다. 사실 뭐 지난주에 한번 그 삼성전기 이슈된 적이 있었잖아요. 네.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이제 삼성의 그 대만의 애널리스트인가요? 이제 그분이 보고서 하나 쓴 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화제가 됐는데 그게 이제 관련돼서 뭐 또 추가적으로 이쪽 카메라 모드 신규 공급 라인에 한국 기업들이 좀 참여하지 않을까. 네.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기사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. 분명히. 근데 이제 이런 기사들이 지금 2주째 계속 나온다는 건 이 애플 쪽에서 뭔가 좀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좀 계속 컨택을 하려는 움직임들은 좀 분명히 있지 않나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도 한번 저희 당사 좀 애널리스트한테 좀 그 문의를 좀 해봤더니 TOF 카메라가 이제 뭐 이렇게 3D 카메라라고 하잖아요. 이제 후면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사실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스테레오, 구조광, 그다음 TOF 방식인데 스테레오 비전은 그냥 단순히 카메라 그냥 딱 두 개 놓고 이렇게 앞을 싸가지고 거리 측정해서 하는 건데 네. 그거는 소형화가 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. 이, 네. 이 간격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렵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구조광하고 이제 TOF인데 구조광은 이제 그 굉장히 좀 정밀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카메라 하나랑 프로젝트를 놔가지고 프로젝트를 그 물체에 싸가지고 뭐 굴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한다 그럽니다. 그래서 그 애플 아이폰 카메라에도 그 전면 카메라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. 구조광 방식. 예. 굉장히 가까운 데서 보안을 좀 이게 보안이나 이런 것 쪽에 좀 굉장히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런 거고 근데 이쪽 후면 카메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찍잖아요. 그렇죠. 거리가 먼데까지도 3D를 하려면은 구조광 방식은 안 된다고 합니다. 이게 가까운 거리만 되기 때문에 네. 그래서 나온 게 이제 TOF라고 여기서 이제 그 레이저를 쏘는 거죠. 그러니까 카메라 놓고 이 프로젝트가 레이저를 쏴가지고 돌아오는 시간 그걸 계산해서 하는 건데 물론. 뭐 이게 정확성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시간을 개선해서 하기 때문에 이 먼 거리까지 3D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차피 이제 TOF 방식 후면 카메라 쪽에 이 TOF 방식이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삼성은 그쪽에 이미 진입을 해 있고 애플은 지금 올해 아이패드 신 모델에 이게 들어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애플이 이제 뭐 새로운 아이폰에도 이걸 이제 탑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삼성이 이쪽은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. 네.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삼성 쪽에 뭔가 좀 이쪽 컨택을 좀 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래서 국내 카메라 관련주들 요즘에 좀 주가 흐름들이 그래도 괜찮은데 물론 이제 스마트폰 섹터들이 좀 살아나고는 있지만 애플의 공급망 변화와 좀 관련해가지고 이런 좀 물밑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네. 굉장히 좋은 거죠. 어쨌든 물론 뭐 LG 그룹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다변화한다는 측면에서 네, 다변화한다는 네. 측면. 그리고 뭐 뉴스들 보셨겠지만 중국을 좀 약간 떼려고 하잖아요. 애플도 약간씩 이 공급망을 네. 그런 관점에서 중국 대신에 또 삼성이나 일부 또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고 있어서 네. 굉장히 좀 긍정적인 좀 이벤트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 삼성전자가 2019년도에 코어포토닉스라는 그 이스라엘 기업을 인수를 했었거든요. 예. 그게 이제 카메라 모드를 이제 슬림하는 것 요즘에 그 갤럭시 S20도 보면 카메라 뒤에 한 세네 개가 이렇게 옆으로 달려있잖아요. 거기에 네. 광학줌이 들어가 있잖아요. 근데 그게 갑툭튀라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제 이렇게 그 카메라를 세우면 이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잖아요. 모양 자체가. 네. 근데 뭐
보면 이제 뒷면 쪽에 그냥 이렇게 일렬로 세워버리면은 광학줌을 해도 얇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회사가. 네, 근데 이 회사가 사실 그 애플을 이걸 이런 이제 기술을 가지고 애플을 좀 제소를 했다고 합니다.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. LG 이노텍과 애플을 제소한 게 있는데 이게 아직 뭐 결과는 안 나왔지만 네.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삼성 전기 쪽에 이제 어차피 삼성 그룹 아닙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코어 포토닉스의 이런 이제 특허를 좀 피하기 위해서 또 삼성이 좀 컨택한 게 아닌가 그런 네. 좀 기사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차피 삼성 그룹 지붕 아래에 있으니까 네, 여기 오달 주면 이거는 소송은 좀 그죠. 어차피 이제 코어 포토닉스 그거 사용하면 되니까 크게 이제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죠. 그래서 네. 이런 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내 카메라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. 어제 조선주 쪽에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. 풍력 터빈을 설치하려면 요즘에 뭐 해양 풍력 뭐 우리 저 한병화 의원도 엄청나게 네. 얘기 많이 해상 풍력을 많이 하니까 크잖아요, 그거. 그러니까 이제 배로 실어가지고 그거 설치를 하려면 여기에 맞는 배가 있어야 되는데 대우조선해양이 그런 배 내척 건조 의향서를 받았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단 말이에요. 네, 그래서 저도 이거 이런 내용 처음 봐가지고 네. 저 이제 오늘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바로 저희 당사에 박경근 애널리스트가 있어요. 조선당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. 해봤더니 의미는 있다고 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게 이런 시장이 있긴 있는데 한국이 이거를 뭐 그 전에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지금 옵션이 세 척, 그러니까 한 척은 아마 발주가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거 어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세 척은 옵션으로 더 네. 발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뭐 모나코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. 모나코의 네. 스콜피오 벨코스인데 원래 이 기업이 좀 대우조선하고 좀 예전부터 좀 관계가 좀 깊다라고 합니다. 발주도 이전에 했었고 그래서 네. 그런 쪽에서 좀 나왔는데 어쨌든 그린 뉴딜과 관련해가지고 풍력 터빈 이 새로운 분야에 뭔가 네. 국내 조선사가 진출한다는 건 상당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 좋은 거는 척당 성가가 LNG선보다 비싸요. 그래요? 이게 지금 3천억이 넘는데 보통 제가 물어보니까 LNG선 단가가 2천억 수준이래요. 한 척당. 근데 이게 지금 3천억이 넘으니까 네. 상당히 좀 단가도 의미가 있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발주가 계속 나올 거냐. 대우조선 말고 뭐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까지 이게 계속해서 국내 쪽으로 발주가 나오는지 그건 뭐 본인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했고 그래서 조선주들 좀 모멘텀이 없는데 그래도 뭐 지금 주가가 워낙 좀 낮은 위치에 있잖아요. 네.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좀 뭔가 좋은 호재 나온 것 같고 저는 이 뉴스 보면서 네.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이런 배를 더 발주를 해서 조선사가 좋아지는지 보다도 이게 건조하면 2-3년 걸릴 거 아니에요. 그죠. 네? 대형 비싼 배니까 아 그러면 2-3년 이후에도 해상 풍력을 그렇게 많이 심어내겠네 라는 생각이면은 지금도 뭐 해상 풍력주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야 이게 국제적으로 보면 2-3년 이후에 더 많이 설치할 거기 때문에 이 비싼 배를 3천억 네, 달러나 3천억이나 주고 그 건조를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? 네. 그래서 오히려 풍력 관련주가 해상 풍력 이런 관련주가 훨씬 더 좋아 네. 보이더라.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역시 예리하신 것 같습니다. 그 정도가 예리합니까? 네. 그러니까 조선주 입장에서, 그러니까 오늘은 뭐 이 조선 얘기만 하면 어쨌든 예. 그린 뉴딜 쪽이 좋아지는데 거기에 이제 발을 얹었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사실 조선 업종의 주력 사업은 아니잖아요. 예. 그래서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. 하반기 좀 어떨 것 같냐. 조선이? 네, 조선 쪽. 지금 워낙 주가도 안 움직이는데 그랬더니 이제 하반기에 좀 LNG권이 한 여러 건 있기 때문에 그게 네. 이제 발주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 현대중공업이 컨퍼런스 콜에서 대형 컨테이너선 그 6척 네. 뭐 수주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뉘앙스로 좀 언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약간 리스크는 중국하고 좀 경쟁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. 어차피 예전에 그 기억하시겠지만 카타르 발주 나왔을 때 네. 중국이 먼저 가져간 다음에 살짝 한국이, 갖고 예. 갔죠. 예. 그다음에 한국이 가져간 것처럼 지금 상선 발주가 워낙 안 되는데 중국이든 한국이든 어디든 수주만 따내면 이쪽 시장이 한번 또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. 물꼬가 터진다는 의미로 네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반기에 어디든 한번 좀 대형 컨테이너 선이 좀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네. 뉴스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증권가의 저가의 동침 뉴스가 하나 있었군요. 네. SM이랑 JYP가 네. 합니까? 네. 뭔 일이래요? 그러니까 저번에 뭐 보셨겠지만 그 SM에 대해서 또 네이버가 지분 투자한 것도 좀 있었잖아요. 예. 이제 그거 관련해서 또 요즘에 온라인으로 공연하는 게 좀 하나의 문화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저는 저희 딸이 지금 초등학생인데 정말 아이돌 그룹, 남자 아이돌 그룹도 좋아해서 이게 매일 보더라고요. 근데 네. 제가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그 온라인으로
이게 보면은,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현장에 못 가긴 하지만, 어쨌든 대리만족은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,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온라인 공연 기획사를 설립을 하게 된 이유가 어쨌든 코로나가 좀 원인이 됐다고 좀 볼 수는 있겠지만, 네. 이게 그 JYP나 SM이나 뭐 YG 같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게, 그 투어를 한번 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들이 들어가죠. 그렇죠. 그리고 하나의 뭐 콘서트를 할 때 돔에서 한다고 치면 거기 좌석이 한정돼 있잖아요. 근데 네. 그걸 한 번씩 할 때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스태프들 뿐만이 아니라 막대한 비용들이 들어갔는데 그게 아예 없는 거죠. 그리고 하나의 콘서트, 그냥 한 장소에서 콘서트를 뭐 예를 들면 BTS가 한다고 치면 그냥 그거를 무제한으로 뿌려버릴 수가 있는 거죠. 그렇죠. 다 볼 수가 있죠. 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Q는 무제한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우리가 비용 C라 그러죠. C는 코스트는 확 낮춰지고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SM이나 JYP가 좀 오히려 웃을 수 있는 네. 그런 좀 현상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이거 공동으로 해요. 이게 좋은 거면 각자에서 각자 먹어야지. 그것까지는 저도 뭐 확인 못 해봤는데 네. 어쨌든 뭐 이게 일본 기업이라 그러더라고요. 일본 이 콘텐츠 기업인데 네. 여기 이제 공동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네이버도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이쪽과 관련해서 아 네이버도 여기 들어온다. 네, 네이버도 뭐 투자가 좀 있다고 합니다. YG만 뺐네. 네. 네. 마지막 그래서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또 SM 같은 경우 어차피 이제 기획사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SM이 레드벨벳이 2014년도에 데뷔하고 걸그룹이 네. 좀 잘했잖아요. SM이 보통. 네. 근데 올해 하반기에 신인 걸그룹 하나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네. 6년 만에 나오는 거니까 좀 기대가 되고 또 JYP 같은 경우 일본에서 지금 니쥬라는 그룹이 지금 가을에 데뷔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일본 사람 좀, 일본 걸그룹이죠. 네, 일본 걸그룹입니다. 네. 그래서 굉장히 좀 히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네. 기획사 쪽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오늘 뭐 일정 같은 거 뭐 있습니까? 사실 오늘 국내 쪽에서 뭐 당장 장중에 뭐 정해진 이슈는 없고 네. 갤럭시 언팩 행사가 오늘 밤 11시부터 온라인으로 이제 생중계가 되는데 거기에 역시 뭐 BTS가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뭐 녹화인지는 모르겠는데 홍보를 좀 한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고 중요한 건 뭐 갤럭시 Z 폴드 2인데 그게 얼마만큼 뭐 시장이 또 기대를 좀 충족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아, 오늘 주인공 행사. 네, 폴드 2. 네, 폴드 2입니다. 왜냐하면 네. 어차피 지금 증권가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노트는 올해가 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. 왜냐하면 노트 대신에 이제 폴드로 가는 거예요. 아예 갈 수도 있다. 내년부터 정해진 건 아닌데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. 아, 노트 네. 노트가 없어질 수 네, 있다. 노트 왜냐하면 약간 좀 이게 겹치는 것도 화면이, 좀 있고. 예. 근데 폴더블에 이런 펜을 주나요? 이번에는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네. 나중에 넣겠죠. 네. 내년에만 늘 것으로 보니 이번에는 아마 하면 크니까. 안 되는 거. 네. 그래서 노트를 아마 이쪽으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결국에 방향은 폴더블 폰 같아요. 시장 방향. 네. 그리고 ISM 서비스업 지수 사실 요즘에 뭐 언택트 기업들 좋으니까 오히려 제조업 지표보다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오늘 저녁에 한번 요 지표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개장 이제 뭐 한 2분 정도가 남았는데 뭐 잡히는 게 있습니까? 개장 동시 상황. 네, 뭐 시장이 사실 그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그 미국 같은 경우 요즘에 보면 이제 미국 증시하고 좀 예, 뭐 요즘에 완전히 뭐 이렇게 똑같이 움직인다 보기는 어렵지만. 미국 증시 보니까 좀 의외로 경기 민감주가 좀 많이 움직였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언택트 기업들은 좀 쉬어가고 또 네. 특히 뭐 미국에서 뭐 공항 이용객 수가 증가해서 뭐 항공 여행 또 자동차 뭐 유통회사도 올랐다고 하는데 오늘 국내에서도 아마 그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한번 움직이는지 네.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. 그다음 어제 이제 건설업종 역시 좀 주가도 움직였는데 증권가에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주택과 관련해서 뭐 민간 규제를 뭐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쪽으로 확실히 푼 건 아니니까 약간 뭐 건설주들이 엄청나게 예전처럼 퍼포먼스 퍼붓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평가들은 나오지만 그동안 어쨌든 몇 년 동안 억눌려 있었던 거 예.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급이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한미약품이 지금 예상가가 상한가네요. 상한가예요? 예. 기술 수출 그거? 예, 기술 수출. 아. 정말 오랜만에 기술 수출 하나 나와가지고 예. 진짜 좀 이게 원래 반환됐던 거라고 하던데 이 물질이 예. 이게 또 새롭게 지금 기술 수출 하게 돼서 예. 좀 긍정적인 것 같고 그리고 요새 증권주들 좋잖아요. 예. 키움증권도 어제 엄청난 이익을 냈더라고요. 예. 3천억 정도 이익 내서 오늘 시초가에 예. 분기에 3천억 냈어요? 네, 분기에 3천억 냈어요. 그래서 오늘 10% 어제 시간에 상할까 같더라고요. 키움 증권이? 네, 키움 증권이. 그래서 오늘 아마 10% 상이 세네. 그죠? 대형 증권사 상한가가 간다는 네. 게 참 오랜만에 보는. 네. 자, 이제 시작을 하겠네요. 네. 네. 예상 지수는 10포인트 정도
지금 플러스. 네, 플러스. 코스피가. 코스피가 예상되고, 예. 코스닥은 3포인트 정도 예. 갭상.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좀 강세로 일단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. 우리 염소관 차장 나오신 지 3일째인데 3일 내내 강세네. 그러게요, 예. 네? 아니, 1년 전부터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은데. 아, 그래서 뭐 올라가면. 예, 네. 아니, 것 같습니다. 뭐 내 거 안 올려서 섭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, 어때 장이 올라야 네. 다시 돌아서 내 것도 오르고 그런 거니까, 그죠? 네. 네. 자, 뭐 시총 상위 전번 받아보겠습니다. 예, 네, 오늘 삼성전자는 강보합 출발을 좀 해줬고요. 그다음에 네. 그래도 미국에서 좀 바이오나 언택트 기업들 좀 빠졌는데 삼성바이오가 1.5% 정도 상승 출발했고요. 셀트리온도 모처럼 좋습니다. 1% 정도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, 그다음에 오늘 뭐 LG생활건강, 현대차도 좀 강세 출발했습니다. 예. 전체적으로 뭐 급등 출발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분위기는 좋고, 그 다음에 어제 금값이 또 급등했잖아요. 네. 오늘 역시 국내에선 대표 기업이 고려아연이다 보니까 고려아연이 현재 4.5% 급등세로 일단 출발을 한 게 같은 양이 나와도 전보다는 전년 대비해서 한 30% 비싸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? 네. 그리고 아까 이제 키움증권 말씀드렸지만 증권주 다 좋네요. 한국금융지주 NH도 2%, 3% 다 갭상승이 좀 나오면서 네. 좋은 분위기고,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시즌이 좀 안 좋은 거 보면 어제 미국에서 그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일간 확진자 수가 굉장히 높았다가 좀 꺾이더라고요. 이제 네.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서 오늘도 2.5% 정도 하락한 게 네. 약간 이제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이제 신약개발 기업들 아무래도 한미약품이 좀 좋은 모멘텀이 나오다 보니까 네. 오늘도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일단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. 한미약품 상한가입니까? 한미약품은 잠시만요. 네, 지금 29% 상한가로 거의 뭐 그냥 축하드리겠습니다. 한미약품 점상으로 여러분. 네, 점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. 야. 그리고 오늘 수급은 역시 뭐 오늘도 개인이 사네요. 코스피, 코스닥 모두 다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, 이 저는 좀 기관 투자 좀 샀으면 좋겠는데 네.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특히 국민연금에서 굉장히 좀 요즘에 매도를 팔아요? 네, 계속 팔고 있어요. 연일 지금 하루도 쉬지 않고. 아, 그래요? 예, 네, 계속 좀 매도를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, 요즘 좀 기관 투자들이 좀 돌아와야 좀 화끈하게 한번 위가 열릴 것 같은데,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아직은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네. 그 다음에 오늘 업종이나 섹터 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역시 그 증권 업종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. 3.6% 네. 네, 가장 강하고요.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, 바이오 쪽이 좋아요. 아무래도 한미약품 좀 후광약품, 네. 후광효과 좀 받는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LPG 관련주 중에서는 아무래도 오늘 그 SK가스가 어제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. 네. 생각보다 잘 나와서 그쪽 석유가스 업체들 좀 좋은 분위기고, 그 다음에 오늘 뭐 제조업종도 올라가는데 뭐 큰 특징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는 일단 경기 민감주 쪽 좀 나쁘지 않고 증권업종 강세고요.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애플 관련한 그 아까 TOF 말씀드렸잖아요. 그 예. 수혜 기업이 뭐 얘기해도 될까요? 그럼요. 계산했습니다. 나무가입니다. 나무. 예. 그 나무가 예, 6.3% 지금. 네. 이제 강세 보이고 있고, 그 다음에 뭐 하이비전 시스템, 그러니까 약간 그 국내 스마트폰 부품 섹터들이 역시나 그 기대감으로 그렇군요. 일단 출발이 상당히 양호하게 네,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자. 개장 초 상황을 쭉 정리해 주시니까 뭘 봐야 되는지 좀 개념이 다 잡히네요. 네. 굉장히 또 차분하게 네. 앞으로도 증시를 좀 잘 염탐해 주시고 네. 네. 저희한테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네. 감사하겠습니다. 할 얘기를 네. 다 하시는 우리 증시 염탐꾼 네. 염승환 차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